그 이제 저는 뭐 유럽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유럽 다녀오신 분들을 얘기 들어보면은 유럽은 뭐 탄산수다. 네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 우리랑 좀 물이 생수가 다른 건가요? 아, 유럽엔 탄산수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많이 나고. 예, 우리나라도 네. 뭐 탄산 약수가 뭐 초정리도 있고, 또 강원도 오대산 뭐 이런 데 네. 가면은 그 탄산 약수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철분과 불소가 많아요. 약수에. 네. 그래서 이 물을 시중에 이렇게 팔기는 어려워요. 수질이 그 기준에 안 맞아서. 근데 유럽의 생수 탄산수들은 그 미네랄도 풍부하고 네. 탄산도 높고 해서 아주 많이 팔려요. 그래서 유럽의 탄산수는 네. 이분들은 이제 저 고기나 네. 빵을 주식으로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유럽 사람, 미국 사람들 항상 그 탄산 음료를 즐겨 네, 마셔요. 그렇죠. 거의 그렇죠. 그렇죠. 뭐 레스토랑 가면은 웨이터가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메뉴판을 주면서 something to drink. 네. 당신 뭐 마실래? 우리나라는 물은 그냥 공짜잖아요. 네, 그렇죠. 유럽은 공짜가 아니에요. 돈 주고 사서 네.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뭐 한국 사람들은 독일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맥주가 워낙 뭐 맛있으니까 맥주를 시키는데 네. 또 술을 안 마시는 분들은 이제 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물을 시키면 꼭 다시 되물어요. 네. 가스 워터를 원하느냐, 스틸 워터를 원하느냐. 오. 예. 가스 워터라는 거는 네. 탄산수를 말해요. 스틸 워터는 그냥 미네랄 워터. 그러면 이제 뭐 탄산수 안 마시고 싶으면은 네. 또 가스 워터 그러면 이제 예, 주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그만큼 일반 생수와 탄산수를 거의 비슷하게 마셔요. 그만큼 많이 마셔요. 왜? 탄산 음료 사이다 콜라 대신 마시니까. 네. 그만큼 탄산 음료를 많이 마신다. 이제 탄산수를. 그렇게, 네. 이제 그렇게 이제 탄산수가 되는 게그 석회질인가?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아, 탄산수는 굉장히 좀 신비한 면이 있어요. 이게 그 석회질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요. 네. 이 탄산이 이제 자연 상태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사이다 콜라 맥주는 이 탄산을 인위적으로 취입해요. 그렇죠. 탄산가스를 주입하는 거죠. 예, 탄산가스라는 게 CO2 가스예요. CO2 가스가 물에 넣으면 탄산수가 되는데 유럽의 탄산수는 내추럴 탄산수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땅 밑에 깊은 곳에서 이 CO2 가스가 올라오는 그런 특수한 지질대가 있어요. 그런 지질대에 지하수나 물을 개발하면은 탄산수가 나. 우리나라 초정리 탄산수도 그런데요. 특수한 지역에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천연 탄산수가 나오는 거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탄산수를 많이 팔잖아요, 여러 분야에서. 네. 그럼 그것들은 다 천연 탄산수인가요? 아니면 CO2 아니요, 주입하는 아니요. 거예요? 그 탄산수도 두 가지가 있어요. 100% 천연 탄산수가 있고, 100% 인공 탄산수가 있고, 천연 탄산수에 인위적으로 인공을 더한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하이브리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천연 탄산수에다가 원래 천연 탄산수는 맛이 좀 밍밍하고 좀 그래요. 맛이 약간 거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 거기다가 뭐 라임이니 레몬이니 뭐 이런 향을 넣어서 이제 그 맛을 좀 돋구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탄산수의 장점은 미네랄이 굉장히 많습니다. 탄산수, 모든 탄산수는. 그리고 이 탄산과 중탄산이 있어서 소화작용이 돋고 위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그런 이제 좋은 점이 있고, 그다음에 탄산의 미네랄이 특히 칼슘, 마그네슘이 많아요. 그런 좋은 그럼 이게 점이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넣은 것도 그런가요? 아, 인공적으로 넣은 거는 거의 없어요. 가스만 그래서 들어있는 거죠, 그럼? 예, 가스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카페나 이런 데 가서 탄산수를 고를 때 거기 잘 보시면은 그 인공 탄산수는 값이 조금 싸요. 가격이 좀 쌉니다. 천연 탄산수는 조금 비싸고. 그리고 그 맛을 보면은 인공 탄산수는 약간 쓴맛이 나요. 천연 탄산수는 그래도 맛이 좀 단맛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미네랄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그 정도까지 아시려고 그러면 좀 상당히 좀 물을 많이 마셔봐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편하게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탄산수들 있잖아요. 대형 브랜드 나오는 것들. 그거는 하이브리드예요? 아니면 인공이에요? 아, 국내산
그러니까 국내산 중에 초성 탄산수가 있어요. 네, 그건 하이브리드. 그 하이브리드. 네. 나머지 브랜드들은요? 인공. 다 인공이에요. 그 네, 나머지 인공. 그다음 수입산은 네. 천년도 있고 네. 수입산도 페리에네 뭐 게르슈 차이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는 천년으로 왔는데 요즘 다 하이브리드로 많이 나와요. 예. 그 유럽에서 건너온 것들은 그게 천연인지 인공인지 하이브리드인지 써 있나요, 이게? 아, 그게 이제 써 있는 것도 내추럴 내추럴에 써 있으면 천년이에요. 아. 네, 내추럴 없으면 천년이 아닌데 네. 지금 하이브리드로 나와도 내추럴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원 자체가 이게 네. 천년이기 때문에. 그럼 작가님 보시기에는 네. 우리가 이제 편의점에 물을 살 때 탄산수를 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생수를 사는 게 맞습니까?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아, 영양학적 측면에서는요. 네. 저는 미네랄을 공급하려면은 탄산수를 마셔야 돼요. 탄산수를 천연 탄산수. 예, 탄산수. 그래서 이거를 뭐 하루에 2리터를 마시는데 네. 2리터를 전부 탄산수를 마시라. 뭐 네. 이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제 뭐 식사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 피자나 뭐 치킨을 시켰다. 그때는 뭐 탄산수를 드시기 좋죠. 아, 식후에는. 네. 예, 예. 그럼 이제 탄산 음료와 탄산수를 엿듣고 싶은데 네. 탄산수에 이제 뭐 콜라 뭐 원액이라든지 설탕을 넣으면 이게 탄산 음료가 되는 건가요? 이제 탄산 음료라는 거는 이제 네. 물에다가 네. 대부분 정제수나 뭐 일반 지하수에다가 탄산가스를 인위적으로 주입합니다. 주입한 다음에 네. 그게 이제 카페인이나 뭐 네. 이런 당 성분이죠. 네. 맛을 좋게 하는 네. 그런 감미료 같은 걸 넣어서 이제 만드는 게 탄산 음료죠. 뭐 약간 과일 향도 들어갈 네. 수 있고. 네. 예. 근데 이제 탄산 음료는 네. pH가 굉장히 낮아요. 맥주와 비슷해요. pH가 3.5 정도로 굉장히 낮고 네. 천연 탄산수는 pH가 한 6점 정도예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탄산 음료가 pH가 낮은 거는 첨가물 때문에 그런가요? 아, 탄산을 인위적으로 넣어서 그래요. 미네랄이 없는 상태에서 탄산만 넣어서 pH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천연 탄산으로 만든 탄산 음료는 없죠? 그렇죠. 천연 탄산수로 만든 그건 제가 아직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쵸. 그거 만들면 이제 경쟁력이 있죠. 차별을 해주시죠. 잠깐 좀 오늘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물을 늘 마시니까 그리고 네. 이제 사실 물을 사 먹는 것도 굉장히 일반화됐잖아요. 이제 네, 네. 이제 어떤 물을 이제 먹어야 되느냐. 저는 보통 그냥 쌈물 먹거든요. 네, 네. 작가님 책 보면 이제 브랜드마다 다 조사를 해보시고 분석을 또 다 하셨더라고요. 네, 네. 작가님이 이제 그냥 시중 편의점에서 물을 고르는 기준 같은 거 있으시면은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뭐 이 유튜브 보시는 시청자분이나 네. 그 책을 읽는 독자분들한테 팁을 드리자면, 네, 네, 네. 제가 이제 물 건강 지수의 그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물은 다 같은 물이니까 네. 뭐 가격 싼 걸 권한다. 네. 그럼 점수가 제일 낮아. 네. 네. 그러지 마시고 네, 네. 일단. 생수에 보면은 다 수지 성분 표기가 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네. 네. 칼슘이 얼마에서 몇 미리그램 퍼 리터가 있고 네. 마그네슘 얼마 있고 다 표기가 다 돼 있습니다. 그다음 pH가 뭐 알칼리성인지 산성인지 돼 있고 네. 최소한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보시고 네. 아 미네랄 함량이 그래도 몇십 그 미리그램 퍼 리터로 단위가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10단위 이상 되는 네. 그런 정도의 물, 네. 단단위가 아니고 그런 정도의 물과 네. pH가 7.5 정도 되는 네. 그런 물을 택하는 게 네. 좋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pH는 7 이상, 네. 나머지 성분은 12 자릿수가 되는 네, 것들. 두 자리 네. 이상 되는 그런 네. 미네랄 함량을 가진 물을 네. 최소한 그 정도는 택해야 된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물이 종류 많잖아요. 네. 그냥 눈 감고 고르면은 보통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수치들이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팔고 있는 생수들의 수준이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생수들은 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수는 우리나라 지질이 화강암과 네. 화강암편만 그런 화강암 지역이 70%예요. 네. 주로 그 지역에서만 그 이 생수를 개발해요. 오, 네. 그러니까 수질이 다 비슷비슷해요. 아, 그러네요. 진짜 네. 뭐 백두산, 평창 뭐 이런 데잖아요, 주로. 다 비슷비슷한데 외국은 이제 뭐 이게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의 생수는 1800까지가 넘어요.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유럽은 지질이 다양해서 네. 생수도 미네랄 함량이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마그네슘이 아주 뭐 높은 물, 칼슘이 많은 물,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해요. 네. 그 선택지가 굉장히 넓죠. 아. 근데 우리나라 생수는 다 고만고만해요, 사실은. 고만고만해서. 예를 들어서, 네. 우리나라의 생수의 미네랄 함량이 수치로 표시하면 TDS라 그러는데, 네네. 한 100 정도가 되는 게 일반이에요. 네. 100이 되거나 안 되거나, 네. 뭐, 삼다수 같은 경우는 뭐, 네. 50, 뭐, 6이나 60이 채 안 돼요. 삼다수는 미네랄 함량이 좀 낮아요. 근데 보통, 100 내외인데, 네. 애비앙 같은 경우에는 400, 500이 돼요. 오. 유럽의 생수들은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뭐 1000이 넘는 것도 있고. 네네. 그래서 유럽의 생수는 이 선택,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선택이 많은데, 네. 국내 브랜드는 너무 이게 좀 수질이 좀 심플하다. 수원지가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었어. 아. 네.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서도 조금 네. 미네랄 함량이 높고, 네. 또 pH가 알칼리성인 물을 네. 택하시라. 네. 아, 그 제가 그럼 떠오르는 수원지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거든요. 네. 북쪽에 하나 있고 동쪽에 있고 서울 기준 동쪽에 있고 네. 남쪽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니 뭐 그렇게 우리나라 생수가 네. 네. 한 80여 곳의 이 공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많아요. 많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몇 개의 회사가 그냥 시장을 다 점령하고 있죠. 아. 네. 저기 제주도 있는 거. 네네. 저 백두산하고 백두산. 몇 개만 강원도, 이렇게. 예. 예. 몇 개의 브랜드가 다 이게 잡고 그거는 이제 뭐뭐 네. 뭐 여러 가지 유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케팅 뭐 네. 이런 게 있겠죠. 네. 그럼 어느 쪽 물을 먹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뭐 커피를 마시거나 네. 티를 마실 때는 네. 이 특정 브랜드 이야기해도 됩니까? 아, 반향 정도만 남쪽이냐 동쪽이냐 북쪽이냐 그건 저는 이제 남쪽 남쪽의 물을 남쪽의 네. 물을 네. 택하고 네, 네. 왜냐하면 그 물이 이제 뭐 물을 뭐 할 때 이제 뭐 차나 커피를 마실 때 아주 심플한 네. 좀 깔끔한 맛이 되기 때문에 뭐 그냥 생수를 마신다 그러면은 네. 저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네. 외국 생수를 마셔요. 아 외국 생수 드세요? 네, 네. 미네랄이 많고 네. 왜냐하면 이 물도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물 맛에 중독이 돼요. 아 맛있는 물이 있어요. 맛있는 물이란 건 뭐냐면 그게 이제 미네랄이 어떤 미네랄이 있고 또 pH가 어떤 거냐 네, 또 네. 중탄산이라는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네. 중탄산이 있으면 물이 좀 상쾌한 맛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오래전부터 물을 네. 뭐 여러 종류의 물을 마시다가 네. 딱 하나의 물에 좀 물 마시기 난 제일 좋다 이래서 그 네. 물을 주로 마시고 네. 또 뭐 그 물이 없을 때 또 다른 물도 마시겠죠. 예. 아.